정규행신 게임 회원들 안녕하십니까. LCS 플레이오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진행을 맡은 캐스터 김경우고요. 오늘 도움 말씀에는 강서구 해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유럽은 플레이오프도 마찬가지로 유럽은 이제 계속해서 강서구 해설이 함께 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이제 다음에 진행되는 북미 플레이오프의 경우에는 이제 이민호 해설과 함께 합니다. 네, 저만 이렇게 교체되고 김효 교수님은 계속 자리를 지키시니까 네.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저는 네. 일성종 푸른 소나무 같이 계속해서 LCS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오늘 시작부터는 이제 EU LCS 플레이오프 준준결승전 A조 경기가 이제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 경기 개요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얘기했던 그대로예요. 일단은 뭐 전부 이제 싱글 토너먼트고 그렇습니다. 3, 4위전까지 포함을 해서 5판 3선이고요. 8월 9일부터 8월 24일까지 네. 매주 일요일, 월요일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대회 보상이 이제 굉장히 썸머 때는 빵빵합니다. 1위 팀 같은 경우에는 바로 월드 챔피언십 자동 진출이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5만 달러, 한국 돈으로 하면 약 5천만 원이 조금 넘는 그렇죠. 금액도 얻게 됩니다. 그리고 2위, 3위, 4위 각각 90포인트, 70포인트, 40포인트를 획득하게 되고 5, 6위에는 상금이 없어요. 20포인트로 그대로 이제 시즌을 마감을 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준준결승전 가장 이기고 싶은 두 팀 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챔피언십 포인트 유럽 쪽입니다. 프나틱 저번 시즌에 우승을 하면서 90점 쌓아놨고 이번 시즌 최소 40포인트 그래서 이제 썸머 같은 경우에는 전부 다 최소예요. 지금 그냥 최소한 얻을 수 있는 점수 40점, 20점, 20점, 뭐 40점, 20점, 20점 이렇게 나눠져 있고 그렇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유럽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 스프링 시즌 때 플레이오프 포인트를 얻었던 그러니까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를 얻었던 팀들 세 팀이 사이좋게 떨어졌어요. 엠비 게임과 SK 게임이 코펜하겐 루브즈가 나란히 19, 8위 이렇게 하면서 챔피언십 포인트 박탈이 됐고요. 그렇습니다. 네, 챔피언십 포인트가 박탈이 되면서 결국에는 이 여섯 팀만 남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팀은 바로 직행. 한 팀은 점수 모아서 직행. 그리고 나머지 네 팀이 누가 이제 위에서 준비하느냐 이거 싸움이에요. 그렇죠. 이제 한 장을 가지고 네 팀이 싸우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네 팀 간의 싸움이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네. 자, 이제 오늘 준비된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은 H2K 게이밍과 자이언츠의 경기입니다. 3위 팀과 6팀의 경기고 그리고 이제 북미 NALCS는 팀 임펄스 대 드윈터스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은 대진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LCS의 이제 전반적인 플레이오프 대진표인데요. 오늘 준비되어 있는 H2K 게이밍과 자이언츠 게이밍 경기 그리고 그 내일 유니콘스와 로켓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그 위쪽에 이제 오리겐과 프나틱 경기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경기 준비하고 있는 H2K 게이밍과 자이언츠 선수들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H2K 게이밍 정규 시즌 11승 7패로 3위, 자이언츠 게이밍 8승 10패로 6위입니다. 그렇습니다. H2K 게이밍 같은 경우는 굉장히 공격적인 운영으로 유명한 팀이고요. 그리고 자이언츠 게이밍 같은 경우는 이제 미드가 중심이기 때문에 미드 중심적인 전략을 많이 짜요. 그런데 미드가 버티지 못하거나 아니면 미드 쪽으로 중심을 실었는데 막 탑과 바텀이 흔들다 이러면은 게임 그냥 혼막이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것을 H2K가 굉장히 잘 네, 파고들었었고 정규 시즌에서는 2승 0패로 H2K가 상대 전적 우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상대 전적만 놓고 봤을 때는 H2K 게이밍이 압도적으로 이기지 않을까라는 의견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렇습니다. 자이언츠 게이밍 항상 가지고 있던 의외성 그리고 스프링 시즌 때 미추얼 메이커즈랑 이제 꼴찌결정전했던 팀인데 썸머 시즌에 잔류해서 플레이오프까지 올라왔거든요. 네, 많이 컸어요, 진짜. 그렇죠. 많이 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H2K 게임도 한번 잡아낼 수 있는 겁니다. 특히 이제 페피네로 선수의 미드 이즈리얼이 그때 프나틱을 한번 잡을 뻔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번 경기에서도 그런 의외성이 있는 픽을 준비해왔다면 충분히 H2K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준준경에서 A조 경기 준비하고 있는 H2K 게임과 자이언츠 게이밍 선수들 만나보셨습니다. 사실 이제 하위권에 있는 팀들에게도 뭐 기대를 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겠습니다만은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커서 돌아왔을 때는 또 다른 이제 재미가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자, 이제 자이언츠 게이밍의 네, 이 활약이 이제 좀 기대가 되는 가운데 이제 유럽 LCS 판도를 잠시 읽어보면요. 스프링 하고 이제 네, 썸머 합해서 프나틱 유니콘 서브러브 H2K 게이밍 오리겐 자이언츠 게이밍, 로켓, 엘레멘츠, 갬빗 게이밍, SK 게이밍, 코펜하겐 루브즈, 미추얼 메이커즈가 이번 리그에 참여를 했는데 미추얼 메이커즈는 저번 시즌에 떨어졌고 그렇죠. 엘레멘츠 같은 경우에는
저번 시즌도 그렇고 이번 시즌도 그렇고 내일이 빵점입니다. 그렇죠. 계속 7위를 했기 때문에 플레이오프도 아니고 이제 승강전도 하지 않은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저 길게 갈 뿐 네. 월드 챔피언십은 아예 못 보고요. LMH 같은 얇게. 경우에는 네. 그리고 갬빗 게임과 SK 게임이 코펜하겐을 보지는 점수가 있는데 썸머 때 정말 사이좋게 19-8위를 했어요. 네, 아 이거는 정말 아쉽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 19-8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네.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월드 챔피언십 포인트가 이제 박탈이 그러니까 썸머 때 다음 시즌에 잔류할 수 있을 만한 이 가능성이 그렇죠. 뭐 어느 정도 있어도 아예 100%가 아니면은 그냥 나가봤자 예, 예. 그냥 국가 망신이 될 수도 있다. 대륙 망신이 될 수도 있다. 뭐 그런 의도일 수도 있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갬빗 게임과 SK 게임 코펜하겐 열버진의 점수가 박탈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프나틱 유니콘스 H2K 게이밍 오리겐 그리고 자이언츠 로켓까지 이 여섯 팀이 이제 점수 가지고 노는 거예요. 네. 예, 여기서 이제 한 팀은 이번 썸머 우승을 하면서 직행 그리고 나머지 한 팀은 포인트 합산으로 직행 그리고 나머지 네 팀이 서로 이제 뭐 위치 정해서 그때부터 이제 데스레더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준준 결선이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서 지면 20점 받고 끝이에요. 이번에 20점 받고 탈락하면은 아마 그 제일 밑에서부터 올라오지 않나요? 그렇죠. 이제 네. 다른 만약에 이제 H2K 게이밍 같은 경우에 저번 시즌에 소위 말한 벌어놓은 점수가 네,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아랫단에서 시작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자이언츠 게이밍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그냥 떨어지게 되는 순간 끝인 거예요. 그냥 그렇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기 팀 H2K 게임과 자이언츠 게이밍이 오늘 격돌해서 이긴 팀 같은 경우에는 준결승에서 오리겐과 격돌을 합니다. 그나마 뭐 푸나틱이나 싸울래 오리겐이나 싸울래 하면은 사실 오리겐이나 싸우고 싶거든요. 그렇죠. 오리겐 같은 경우에는 특히 로켓한테 두 번 패배를 했었기 때문에 로켓 입장에서는 오리겐이랑 정말 싸우고 싶었는데 제 경기 때 이겨가지고 그렇죠. 반대편에 네. 가게 됐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나마 정말 그나마 상대하기 쉬운 상대 사람을 4강전에서 만나게 네, 됩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를 어떻게든 이기고 싶을 거예요. 일단 이겨서 올라가면은 기본적으로 일단 얻는 점수가 굉장히 좀 쏠쏠하거든요. 70점 혹은 40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좀 쏠쏠합니다. 그렇습니다. 3, 4위전도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LCS가 이제 잠시 쉬는 기간 동안 이제 이불이 그죠? 네, 챌린저스 시리즈. 챌린저스 시리즈가 이제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됐습니다. 제가 이제 정규 시즌을 이렇게 뭐 자잘하게 다 얘기를 못 해드려도 이 플레이오프만큼은 여러분들께 좀 전달을 해드리고 전달해드려야 되겠다는 마음에 일단 경기를 전부 다 봤어요. 아 저는 못 봤기 때문에 네. 가만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를 전부 다 봤고 준결승전 A조 네 디나이엘과 디그니타스 EU의 경기가 이제 있었는데 디나이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윅드 선수와 울라이트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고 디그니타스 EU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 미추얼 메이커즈 서포터였던 니스베스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기를 이제 쭉 봤는데 1경기는 디나이엘이 이제 압도적으로 미드에서 네. 이제 터지면서 이기게 됐고 두 번 세트에서 이제 디그니타스 EU의 탑 이제 언더웨어 선수가 갱플랭크를 꺼내들었습니다. 이제 5.14 패치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갱플랭크가 가능하거든요. 갱플랭크를 꺼내들어서 윅드 선수를 솔로킬을 내는 등 정말 완벽한 플레이를 보여줬고 여기서 그 갱플랭크의 활약을 통해서 2세트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1대1이 됐고 이제 대망의 3세트에서 디나이엘이 갱플랭크 밴을 하는 그런 어떤 어마어마한 이 사건이 터졌는데 그 어떤 이 밴을 이제 제외하더라도 네 디나이엘이 경기를 잘 이끌어나가는 그런 구도였는데 이게 참 안타까운 게 디나이엘의 정글러 키레이 선수가 접속이 튕기면서 이제 챌린저 시리즈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는데 키레이 선수가 접속 문제로 튕기고 계속해서 접속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면서 디나이엘 e스포츠 같은 경우에는 몰수패 처리를 당하게 됩니다. 경기 주도권을 이끌어 나가고 이제 용 2세트까지 쌓아놨었는데 몰수패 처리를 당했고 디나이엘 입장에서는 4대5 경기를 하면 안 되냐라는 질문에 네, 거절을 당했다. 그렇죠. 이런 식으로 이제 입장을 하면서 이날 레딧은 폭발을 했습니다. 쭉 내려왔는데 뭐 디나이엘 e스포츠 불쌍하니까 알렉시치 데려와가지고 승강전 해라 뭐 이런 얘기도 있고
디나이엘이 이제 부정당하다라는 뜻이거든요. 네. 그래서 정말 말 그대로 디나이엘, 부정당했다. 아, 뭐 이런,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디도스가 디게니타스 이유를 살렸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고요. 전반적으로 부정적인 여론들이 레딧을 가득 메웠습니다. 오데사 경기는 이제 한국에서도 한번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네. 충분히 한번 해볼만 했을 텐데. 아마 이제 규정이 네.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디나이 e스포츠는 디게니타스 EU를 상대로 2-1로 패배를 하면서 이제 3-4위전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4위를 하면 이제는 승강전도 못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나이엘은 정말 한 번의 기회만에 남아있고, 그리고 이제 중결승전 B조 경기였습니다. 게이머즈2와 마우즈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었는데, 게이머즈2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정말 잘 알고 있는 LCS를 보셨다라면은 아! 이름만 되면 바로 아는 키키스 선수가 정글러로 활약하고 있는 게이머즈2인데, 뭐, 예, 경기 내용을 말씀을 네, 드리기가 참 민망하네요. 마우즈가 그냥 압승을 했습니다. 2-0으로. 네, 게이머즈2를 잡고 결승전에 진출을 하면서, 결승전에 이제 디게니타스 EU 대 마우즈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고, 이제 3, 4위전, 게이머즈2와 디나이엘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는데, 게이머즈2 혹은 디나이엘, 이 둘 중 한 팀은 승강조도 못 가고 다시 한번 이제 챌린저스 시리즈로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이제 벼랑끝 싸움이에요. 네, 확실히 1부 리그랑 2부 리그의 차이가 엄청 나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제 스베누 같은 경우도 1부 리그에 딱 올라가고 나서 초반에는 살짝 비틀거리긴 했습니다만 이제 후반에 오면서 무승 후보라는 이제 악명을 떨치. 그렇기 때문에 이제 1부 리그에 승강하고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한데 좀 안타깝게 됐네요.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 4위전이 굉장히 좀 재밌을 만한 챌린저 시리즈입니다. 이제 다음 주에 진행이 되는데 이 경기도 역시 제가 이제 보고 다음에 또 이제 LCS 플레이오프 때 또 말씀을 드리도록 네, 저도 하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ALCS, NA 챌린저 시리즈 이야기를 지금 해야 되나 지금 좀 고민이 좀 되는데 아마 그때는 좀 시간이 없을 것 같아가지고 또 말씀을 드리면은 네. 준결승전, 그러니까 북미도 이제 챌린저 시리즈가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됐어요. 그렇죠. 플레이오프가 진행이 됐는데 준결승전 A조 레니게이즈 대 이메이진의 경기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레니게이즈 같은 경우에는 역시 LCS 계속해서 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크럼즈, 알렉스 이치 그리고 메이플 스티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고, 여기 좀 특이사항이 있다라면은 여성 유저 레밀리아, 레밀리 아이디 레밀리아, 이름 마리아 클레블링. 네, 95년생이고요. 굉장히 좀 예쁩니다. 95년생이면 저랑 한 살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 네, 네. 굉장히 좀 젊고 되게 아리따운 여성 유저가 소속되어 있는데, 뭐 여러분들이 굉장히 좀 기대할 거예요. 다음 시즌에 LCS 레니게이즈가 나오게 되면은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지만은, 일부에서 여성 프로 유저를 아쉽지만 네, 이 마리아 클레블링, 이 레밀리아 선수 같은 경우에는 LCS에 진출하게 되면은 알아서 팀을 탈퇴하겠다고 벌써 선언을 했어요. 아쉽네요. 네, 특이 사항이라면 또 레밀리아 선수가 이제 팀 드래곤 나이츠 서브 멤버로 예전에 또 한번 또 출전한 적도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이메진 같은 경우에는 맨클라우드, 스틸백 그리고 메이비 선수가 소속이 되어 있는 팀인데, 일단 뭐 전반적으로 경기가 굉장히 재밌었습니다. 레니게이즈와 이메진. 여러모로 이제 경기 내용들을 좀 읊어줘야 되는데, 쉽게 얘기하면 레니게이즈가 2-1로 이겼어요. 2-1로 이기고, 이제 이메진의 정글러, 문 선수가 이블린을 굉장히 좀 잘한다. 이런 것들을 좀 보면서, 확실히 이제 이메진 같은 경우에도 비록 레니게이즈를 상대로 패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3, 4위전에 굉장히 좀 기대가 되는, 그런 팀이 됐고요.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순간 예, 1세트가 경기가 이제 준비가 됐네요.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현재 LCS EU는 5.14 버전입니다. 지금 이제 국내 대회인 LCK랑 똑같은 버전으로 진행하고요. 갬플렉크가 풀렸기 때문에 갬플렉크 픽도 충분히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렇습니다. 리브 선수 상대로 잭스 벤 당연히 해야 되겠죠. 나오는 거고. 이제 네. 가프레드 선수가 모르가나가 5승 0패더라고요. 여태까지. 그렇기 때문에 가프레드 선수의 모르가나를 저격을 해줬습니다. 네. 앨리스. 아하. 앨리스가 진짜 딱 버프 되자마자 국내 대회 기준으로 뱀핑률 100%. 저는 이제 국내 대회 위주로 많이 챙겨봤기 때문에. 네네. 진짜 무조건 거의 선픽으로 무조건 가져가더라고요. 아니면 이제 그 다음 픽 정도 늦어도. 그 정도로 이제 OP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밴을 했고, 자이언츠 게이밍의 원딜 두 개를 밴을 한 상황에서 H2K 게이밍이 일단은 스레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제 코르키, 네, 그리고 이제 코르키를 카운터 치기 위해서 코그모도 이제 국내 대회에서도 많이 쓰이고 있거든요. 네. 그것이 이제 코르키를 선택을 할지 아니면 그것을 카운터 치기 위해서 코그모를 꺼낼지 그 선택도 굉장히 기대가 되네요. 자, 자이언츠 게이밍 일단은 본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잭스 밴드고요. 뭐 페피네로 선수에게 어떤 걸 지어주지도 굉장히 좀 고민이 될 텐데요.
확실히 미드 중심 팀이거든요. 탑은 버티는 픽을 선호하고요. 네. 그리고 바텀은 성장형 챔피언보다는 공격적이고 라인 클리어가 가능한 코르키로의 챔피언을 많이 좋아했기 때문에 무난하게 코르키로 가네요. 그리고 이제 니달리를 선택을 했습니다. 니달리가 이제 네 확실히 포식자 정글이 나온 이후에 포식자 정글을 카운터치기 위해서도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고 육식 정글이지만 이제 후반에 갔을 때 창 데미지가 워낙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후반 피해력도 어느 정도 있는 편이기 때문에 니달리 선택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저번에 네. 뭐 너프가 좀 되긴 하더라도 그래도 사용이 가능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프레데릭 선수가 꺼내들었고 그리고 이제 또 롤렉스 선수가 최근에 리신을 굉장히 많이 플레이를 했어요. 네. 리신 승률도 굉장히 좋은 편이고요. 14승 8패 솔랭 기준으로 네 그리고 점수도 굉장히 높은 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신을 올려놓고 있는데요. 롤렉스 바로 락인하고 트리스타나 바텀듀오 완성시키고 정글 카드까지 꺼내들었습니다. 확실히 트리스타나는 유럽을 제외하고서는 굉장히 많이 쓰였죠. 네. 네. 네, 기준으로도 굉장히 많이 쓰였었고요. 후반 캐리력이라든지 라인전, 뭐 타워 철거력 굉장히 여러모로 좋은 원딜이다라는 평이 아직까지 있긴 합니다. 이제 코고모를 요즘 많이 쓰더라고요. 네. 자, 여기서 이제 페피네로 선수의 픽이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네. 그냥 망설임 없이 그냥 빅토르를 픽해버려요. 탑을 끝까지 네. 숨깁니다. 진짜 빅토르는 요즘 대회 보면서 느끼는 건데 정말 진짜 폭딜이면 폭딜, 지속딜이면 지속딜, 유틸성이면 유틸성 너무 완벽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선픽으로 네, 해도 전혀 네, 저 여타 미드라이너에 비해 꿀릴 게 없기 때문에 네, 정말 밀리지 네. 않는 어디 가서 이제 무릎 꿇릴 일이 없는 네, 그런 그렇습니다. 챔피언이기 때문에 이 페피네로 선수 입장에서는 빠르게 이제 집어가고 싶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굳이 말라인전을 해줄 필요가 없죠. 류 선수가 여기서 뭐 트위스티드 페이트 같은 거 꺼내가지고 탑과 정글에 힘을 실어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피지류의 픽을 해서 뭐 미드 라인을 몰아두고 로밍을 당긴다던가 그런 선택을 할 수 있겠죠. 네. 아리도 좋은 선택이고요. 실이 이제 6레벨 타임 때 로밍 다니거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오담네 선수가 쉔을 일단 가져갔습니다. 확실히 네. 네. 말씀하시죠. 확실히 윌리브 오 트론들 칼 픽했어요. 오 트론들은 이제 LCS 2회에서 9주차에 옐로우스타 선수가 서포터로 두 번 기용을 했었는데 네 뭐 푸나틱이기 때문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은 모습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뭐 김동준 해설도 말씀하셨듯이 1년 전 여전부터 뭐 트론들 서포터 어떠냐 뭐 좋은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게 진짜 LCS 2회에서도 쓰였었고 탑 트론들 글쎄요. 저 2승이 지금 옐로우스타가 네. 쌓아놓은 2승이거든요. 사실 이제 예전에 작년도 LCS 그때 또 뭐 트런들이 탱커 그냥 씹어먹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긴 했었는데 윌리브 선수가 선뜻 제 꺼내 들었습니다. 뭔가 LC2K를 상대하기 위해서 비장의 카드를 꺼낸 것 같은데 네. 글쎄요. 저는 그렇게 좋은 선택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확실히 좀 뭔가 이제 탑으로 꺼내기에는 좀 아쉬움들이 좀 있죠. 네, 확실히 오담네 선수에 비해 부족한 게 뭔가 로밍 주도권이라든지 뭐 텔레포트를 사가지고 바텀을 터트린다든지 그런 게 이제 윌리브 선수가 살짝 부족했었거든요. 잭스를 많이 플레이하다 보면 그냥 혼자서 라인을 쭉쭉 미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플레이 윌리브 선수가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네, 오담네 선수처럼 이렇게 막 돌아다니는 것을 좋아하는 선수들한테 약간 카운터 맞는 경향이 있어요, 팀적으로. 네. 그래서 약간 트런들류의 픽보다는 정말 라인을 강력하게 몰아넣을 수 있는 나르류의 픽이 괜찮지 않나 싶었는데 일단은 트런들을 픽했습니다. 일단 뭐 생각이 있는 거겠죠. 확실히 이제 H2K 게이밍의 운영에 좀 휩쓸릴 만한 위험성을 가지고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어쨌건 자이언츠 분명히 생각하고 생각한 카드일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윌리브 선수가 초반 라인전 단계부터 어떤 식으로 플레이를 해 나갈지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죠. 오늘의 첫 번째 경기 H2K 게임과 자이언츠 경기 준비됐습니다. 경기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EU LCS 플레이오프 준준결승전 A조 H2K 게임과 자이언츠 게이밍의 첫 번째 세트입니다. 블루가 H2K 게이밍, 자이언츠가 레드예요. H2K는 그냥 뱀픽부터 우리가 어떻게 플레이하겠다 이런 것을 보여줬습니다. 그냥 뭐 아리가 돌아다니면서 탑 바텀 풀어주고 쉔이 궁극기 쓰면서 단결 에너지 쓰면서 미드 바텀 풀어주고 리신으로 이제 정글 주도권 잡아오고 그러면은 이제 여태까지 자이언츠 상대로 그렇게 플레이했을 때 진짜 완벽하게 먹혀 들어갔고 네. 정말 이제 팀적으로 봤을 때 하드 카운터급이다 이런 얘기가 돌 정도로
그런 경기력을 보여줬었는데 자이언츠의 트런들 픽은 살짝 의아합니다. 뭐 타워 철거가 조금 빠르긴 합니다만은 차라리 나르가 낫지 않았나. 혹시 이제 픽에서는 의외성 그리고 이제 좀 의아함이 남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이제 이런 것들을 털어낼 수 있을 만한 플레이가 나와야 되겠죠. 그렇죠. 트런들 등장을 했습니다. 자, 가프레드와 아드리 선수가 부시 안쪽에서 대기를 하고 있고 트런들이 1대1 싸움이 은근히 강력하기 때문에 네, 굳이 말라인전을 할 필요는 없죠. 네. 자, 오답네요. 롤렉스가 하단부에서 정글링을 할 준비를 합니다. 자, 그리고 가프레드와 아드리 심술거비를 먹으면서 시작. 일단 라인 수업은 H2K 게이밍에 먼저 걸었어요. 네, 프레데릭 지금부터 시작을 하고 있고요. Map pressure in the mid game. They often like to run these conversations with Shen, with Alistar, early aggressive junglers. 일단 뭐 그 화질에 문제가 있는데 이건 아무래도 좀 힌지 쪽. 네. 그렇습니다. 힌지 쪽에 약간의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약간 느낌상 이제 해상도가 좀 높아진 것 같기도 하고요. 오랜만에 해서 그런지 네. 조금 네 2주 전 같지 않네요. 서버가 뭐 이 LCS 팀들도 사실 이제 일주일 동안 쉬면서 잠시 기계들도 쉬고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자, 이제 기계들이 쉬면서 이제 슬슬 잠 깨고 있을 거예요. 자, 이제 양팀 서포터의 데이터입니다. 카싱 선수의 쓰레쉬 그리고 가프레드 선수의 잔나 정보인데 킬 관여율 자체는 잔나를 플레이하는 가프레드 선수가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헤이디에는 카싱 선수가 8.9, 7게임을 했는데 쓰레쉬도 8.9 찍었어요. 오, 일단 늘 LCS 2회에서 보여주는 3명이서 라인 파워 밀고 그런 정보인 보여주세요. 여기까지는 어찌 됐던 H2K가 바라는 그림일 겁니다. 여기서 이제 트리스타나랑 쓰레쉬가 아래로 내려가고 드래곤 싸움을 걸거나 이제 6렙 타이밍에 쉔과 아리를 이용해서 H2K 쪽에서 이득을 볼 텐데 그 타이밍을 자이언츠가 버티지 못한다면 정말 막 20분 서렌 게임까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 타이밍을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H2K 게이밍은 먼저 타워를 밀었고 자이언츠도 그 뒤를 이어서 파워를 철거를 합니다. 라인 수업을 한쪽에서 먼저 걸었을 때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는데 서로 양팀 탑라이너가 파워를 파괴한 파워를 대기를 하고 있고요. 자, 류와 페피네로 말라인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CS 자체는 이 선수가 조금 더 많이 챙긴 상황이에요. 굉장히 무난한 라인전이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달리가 네. 트위스타나 네. 아니네요. 네. 빠졌네요. 자, 일단은 리신은 집으로 귀환을 해서 경비대 길잡이를 만들어냈고 프레데릭 선수는 아직까지 마체트 단계에서 바텀 라인을 바라봅니다. 윌리브는 집으로 간 상황. 아, 파싱이 넘어와서 일단은 파밍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오, 롤렉스 먼저 한번 집에 갔다 왔거든요. 자, 상타 있나요? 오, 아, 아쉽네요. 오, 이거 못 넘었어요? 못 넘으면은 이거 근데, 아, 네. 천멸 써야죠. 쿨타임이 굉장히 길죠. 이게 미니언을 처치하거나 적을 처치했을 때는 이제 더블 스킬에 쿨타임이 감소가 되긴 합니다만 네. 못 먹었거든요. 네. 아, 이거 결과적으로는 벽을 한번 못 넘어서 전멸했으면 이제 좀 아쉬운 상황이 됐고 이제 화질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현지 쪽에서 이제 조치 중에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해결되는 대로 바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질문해 드리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뭐 일 갱맘이다 이런 말을 하는데 최근에 이제 지네어의 경기에서 갱맘 선수가 벽 넘어서 이니시 걸었다가 망했거든요. 어쩌면 예, 네. 이 소환사 역공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일단 벽 넘지 마 이렇게 해주는 걸 수도 있어요. 이게 어째 못 넘는 게 좋은 선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넘어야 됐고요. 못 넘어서 뭐 캐릭터로 되기도 했으니까요.
예, 이제 뭐 굉장히 이미지를 재축한 것 같더라고요. 네. 최근에 이제 경기 보는데 다음 경기가 아마 스벤 경기였나요? 네. 그 경기가 이제 스벤우가 잡으면은 진영아가 올라갈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높아지고 플레이오프에 아니면은 조금 떨어지는데 거기서 이제 경기 끝나고 다 집 가고 있는지 기도하고 있습니다. 참 멋있어요. 네. 네, 참 제 캐릭터가 있는 선수죠. 자, 이제 아드리 선수가 하단부로 내려가서 만라인 전할 준비를 합니다. 스런들도 이제 집으로 귀환을 하고 있고요. 와, 스런들이 굉장히 공격적인 선택을 하네요. 네. 이달리도 지금 탱팀을 가는 탱팀을 가는 중요한 정글러가 아니기 때문에. 네. 이건 아예 탱커를 포기하고. 오, 네. 네. 차라리, 네. 네, 말씀하시죠. 차라리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자, 뒤를 돌아보지 않는. 어차피 우리가 뒤도는 순간 H2K가 뒤통수를 칠 것이다. 차라리 뒤돌면서 얼굴 맞는 것보다 그냥 뒤통수 맞는 게 낫다. 공격하면서 후반은 굉장히 공격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자이언츠입니다. 어차피 오단배 선수가 지금 당장 뭔가 3일체로 올릴 것 같지는 않거든요. 그렇죠. 트런들이 은근히 말라인전이 강력해요. 저도 이제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었던 건데 제가 아마추어 팀에 있을 때 지금 중국에 가 있는 용수 선수가 트런들을 굉장히 좋아했었거든요. 네. 용수가 이제 막 시바나도 막 그때 한창 시바나 레넥통구도 이제 시바나도 막 솔로키 내고 레넥통도 솔로키 내고 막 그랬었거든요. 그 정도로 강력합니다. 네. 팀은 쉬운 편이죠, 라인전이. 그렇죠. 네, 포키네로가 다시 라인에 복귀를 했습니다. 아이템도 어느 정도 갖춰놓고 복귀를 한 상황. 페데르 캠프도 정글링 위주로 플레이를 하고 있습니다. 양팀 모두 타워 하나 철광고 제외하고는 없는데! 이거든요. 이거 맞으면! 아, 위험하죠? 아드리 그쵸? 선수 점을 빠지고! 인기가 없네요. 회복까지 빠지면서 일단은 아드리 선수가 체력이 많이 빠지긴 했습니다만 도망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네, 이거 야난 선수. 오, 이거 아리가 연결되지 않나요? 네. 야난 선수가 이제 대국경 탄환이 있었으면 킬각까지 바라볼 수 있는 상황이었고 네. 있는 상황이었는데 6레벨이 아직 되지 않았기 때문에 비교할만 깔끔해졌습니다. 네. 브레드 투명함 제어도 확인하고 제거 들어가고 있습니다. 일단 이 타이밍을 무난히 넘기면 됐었는데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가고 있습니다. 아리의 첫 궁극기가 다소 허무하게 빠졌고요. 바텀에서는 이제 스펠을 제외한 나머지 이득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자이언츠가 한 10분 동안 이런 상황이 반복되다 보면은 힘은 유리할 것 같습니다. 네. 거듭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현지 쪽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화재 문제가 좀 있습니다. 현지 쪽에서 지금 현재 해결 중이고 그렇습니다. 해결이 되는 대로 다시 한번 여러분들께 제공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카싱과 롤렉스가 미드 쪽 계속해서 배회하면서 와드 제거해주고 있고요. 이거 단결되는지까지 쓰면서 들어왔죠. 전멸가 있었어요. 전멸까지 그렇죠. 후발 들어가면서 아들이 굉장히 위험한데요. 퍼스트 블러드 야난이 네. 가져갑니다. 이거는 오담네 선수가 순간이동 쓰면서 탑쪽 합류하면 CS 손실도 없고요. 지금 제일 중요한 게 이 타이밍이었는데 아드리 선수가 이 타이밍에 끊기면서 굉장히 안 좋은 그림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리고 오담네는 순간이동 이용해서 넘어오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밤의 불시 단계이기 때문에 라인 정리도 가능합니다. 브레드와 프레드릭 계속해서 바텀 근처를 배회하고 있습니다. 원딜이 잘렸거든요. 일을 하고 있고 오담대 선수 체력 반 정도 남은 상태에서 릴리브 선수와 상대 타워 쪽에 사라지는 미니언이 있긴 합니다만은 바텀 내려가서 일단은 1어시를 챙겼습니다. 아리도 CS 압박 은근히 잘해주고 있고요. 네. 혼자서 이런 플레이 굉장히 좋죠. 네. 어차피 초중반에 H2K가 주도권을 잡아가면서 드래곤을 가져갈 것으로 예상이 됐는데 무난하게 자이언츠 쪽에서 챙겼습니다.
피를 넘겨준 대신에 용을 챙기면서 나름의 이득을 챙겨나가고 있는 자이언츠 게이밍. 아, 네. 그리고 5.14 버전부터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오브젝트를 챙겨도 시간 기록이 되기 때문에 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룬검도 바뀌었죠. 몬스터한테만 데미지가 두 배로 들어가는 걸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즈리얼이 미드에 등장할 가능성이 많이 적어 보입니다. 그렇죠. 이제 롤렉스가 투명어즈와드 제거하고 탑 쪽에 계속해서 대기하고 있는데 니달리도 근처에 있습니다. 야난 선수 오픈라인 대기. 하싱이 지금 이거는 사용하고 들어갔는데요. 이거 발키리를 일단 도망치고 계절풍으로 밀어내긴 했습니다만 체력이 카시, 그대로 안 됐고 카신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킬을 기록합니다. H2K 게임이 용은 못 먹더라도 킬을 계속해서 챙기고 있고 더 나아가서는 아들이 코르키의 성장을 완벽하게 방해하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아들이 선수가 다소 진심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지금 타이밍에 전혀 앞으로 갈 타이밍이 아니었고 아까 야난 선수한테 단결대지 쓰면서 잘렸을 때도 앞으로 나갈 타이밍이 아니었거든요. 네. 쿠션에 예, 뭐가 있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야 되는데 배려 트리스나마 완벽하게 커지는 네, 효과를 기록하게 되고 카신이 한번 예, 블러핑했죠. 나 여기 랜턴 던지면서 아군 합류시킬 거야 라면서 그렇습니다. 엄포를 놨는데 근처에 아무도 없었어요. 카싱 선수가 정말 이런 걸 공갈이라 그러죠? 네. 뭔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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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고급 단어로 블러핑. 블러핑. 어떻게 듣겠습니다. 네. 저는 이제 솔로 랭크 하면서 쓰레쉬 많이 했었는데 네. 저도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게 막 괜히 막 들어갔다가 그 위치에 와드 있고 그러면은 역으로 잡히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확실하게 이렇게 사내편에게 이 속임수를 써서 한번 먹혀들게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또 미니언 웨이브 이득까지 챙기는 것 H2K 게이밍 확실히 좀 몸이 많이 풀어졌다라는 느낌이 보여요. 쉔도 이제 바텀에 한번 갔다 온 거 치고는 상당히 무난히 CS를 수급하고 있고요. 미드에서 아리가 원래 좀 돌아다니면서 비토르가 CS를 압박을 해줬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리가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텀 타고 밀어뒀기 때문에 네 이렇게 트리스타나랑 네, 카신선수 블러핑 네. 네.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런 식으로 랜턴으로 속이다가 한번 진짜 들어가게 그렇습니다. 되면 또 자연수가 속는 거예요. 이거 네 조심해야죠. 가프레드 선수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니달리랑 같이 들어가겠죠. 사용성권 이거는... 들어가면은 아하 내용 못 맞춰도 충분히 잡아낼 수 있죠. 그렇습니다. 카싱 선수랑 이제 루 선수 그리고 오담네 선수가 이런 공격적인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이언츠 카운터급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네. 네 지금 딱 그 장면이 나왔습니다. 카신 선수가 주도에 나가면서 계속 여기저기 킬을 넘겨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그냥 1대1로 싸우면은 솔로킬 충분히 낼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안 싸워주죠 오덤네 선수가. 아 윌리그 선수 티아멜까지 올리면서 공격적인 운영을 하고 있는데 아래쪽이 지금 천천히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글쎄요, 트런들이 할 수 있는 게 한타때 있을까요? 저는 그게 굉장히 궁금해지네요. 네. 뭔가 좀 이득을 챙겨 나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뭐 예 3킬 넘겨주고 용 하나 챙긴 걸로 계속해서 그렇습니다. 예 이득을 좀 이어나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자이언츠는. 이게 윌리브 선수 생각은 이거는 이제 탑 주도권 완벽하게 잡아주고 미드, 빅토르 굉장히 주도권 잡기 좋은 챔피언 아니겠습니까? 이걸로 미드권 주도권 잡아주고 탑 계속 푸시하면서 쉔 단결되지 못쓰게 계속 푸싱을 하면서 상대의 탑을 압박을 주는 건데 지금 미드 타워 밀렸죠. 미드 1차 타워 밀렸죠. 탑 1차 타워 밀렸죠. 시야 다 먹혔죠. 네. 지금 트런들이 쉔이랑 싸움을 할 수 있는 구도 자체가 안 나와요. 그렇게 되면 지금 굉장히 답답합니다. 윌리브 선수 트런들이 후반에 간다고 정말 좋은 챔피언이 아니거든요. 확실히 뭔가 이제 초반에 좀 더 이득을 많이 봐야 될 텐데 히드라까지 갔음에도 불구하고 딜교환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오 승자의 축은 의외로 네. 자이언츠 쪽에 손을 많이 들어줬네요. 잘못 나온 거 아닐까요? 반대로 그럴 수도 있고요. 네 일단 네. 네 지금 나온 데이터만 놓고 봤을 때는 승자의 축은 자이언츠 쪽이 좀 더 높습니다. 정말 이제 소위 말해서 잘못 나온 거 아니냐 라고 이제 의문이 들 정도의 수치였어요.
역시 이제 자이언츠가 그만큼 이번 시즌에 좋은 성적을 기록했다라는 게 느껴지는 데이터였습니다. 저번 시즌 정말 미추어 메이커즈라 꼴찌 누가 할 거냐로 재경기까지 갔던 팀이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일단은 일리브 선수는 뒤쪽으로 도망칩니다. 리아나 선수는 이제 밀기 시작하고요. 네, 반대로 나왔다고 하네요. 네, 현지 쪽 홈페이지 확인해본 결과 반대 수치였습니다. 뭐 LCK에서도 이런 자막 오류가 한번 있었는데 그때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코타이거즈의 정글들 캐리 레이팅을 한 명의 선수가 그 누구였죠? 호진 선수가 나왔던 경기에서 이제 기록한 어시스트 킬 수를 전체 경기로 나왔더라고요. 네.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두 명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따로따로 했어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캐리 레이팅이 굉장히 낮게 나온 적도 있었고요. 항상 100% 정확한 건 아니죠. 실수가 있었는데 정관에 뭐 그런 것들을 예, 보여주듯이 H2K 게이밍 깔끔하게 경기 이끌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용은 H2K 게이밍 손쪽으로 넘어왔고요. 그렇습니다. 용 타이밍 동안 이제 쉔이라도 한번 압박을 해보겠다. 네, 타워를 밀거나 킬을 한번 내보겠다 이런 신호인 것 같은데 지금 미드 2차 밀리죠 여기 있으면? 그렇죠. 지금 3명이 저기 지금 몰려있을 때가 아니거든요. 네, H2K 입장에서는 겁먹을 필요가 없죠. 지금 4대4 싸움 무조건 이기고 단결되는지 있으면 이거 와 가프벨트를 그냥 한번 던져본 건데 들어간 거예요. 이게 잔나가 지금 기동력의 장화에 패시브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예측 정말 대단합니다. 야, 마치 그 강물 속에 흘러다니는 연어를 손으로 잡는 곰처럼. 그렇습니다. 그냥 잡아서, 예, 냉큼하니 먹어버렸습니다. 아리가 킬을 기록했어요. 이거는 정말 깔끔한 사형 선고였습니다. 와드가 저 칼날부리 둥지 네. 쪽에 하나 설치되어 있던 게 전부였는데, 그리고 이제 쓰레쉬 사형 선고 달리는 거 보였거든요, 타워 때문에. 저거 보고 그냥 잡은 거예요, 카시. 오, 이거 뺏었나요? 오, 킬했습니다. 프레데릭. 와, 저는 이제 쓰레쉬 하면 잔나 잡는 게 제일 힘들었는데 진짜 괜히 프로 선수가 아니네요. 쓰레쉬의 일가견에 있는 카시 선수다 보니까 잡아내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천천히 천천히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18분 타이밍에 글로벌 골드가 약 4천 골드 차이가 나고 있습니다. H2K 게이밍이 계속해서 주도권을 잡고 있어요. 빅토르 들키면 죽는데요. 지금 단결되는지도 이거 보이면은 읽었나요? 대충 냄새 맡은 것 같은데요. 읽은 것 같은데요. 자, 나와봐 이거요. 잠깐 얘기할까? 자, 순간 이동. 죽여야죠. 야, 그걸 아리가 갑자기 그달리. 예, 그대로 멈춰라. 아리가 빅토르. 아, 네, 류! 아, 만화가 없어요, 만화가. 글로퍼가 있긴 한데 당장 가지고 있는 만화가 없었습니다. 이게 니달리를 잡아내면서 만화를 구성했기 때문에 네. 추가적인 킬을 해드렸죠. 확실히 니달리가 쫓기는 입장에서는 정말 무서운데 실상 이렇게 그냥 와 싸우자 이러고 와 싸우면은 그렇게 안 세거든요. 핑을 좀 해야 되는데 부딪히면 그냥 끝입니다. 다시 한번 보도록 하죠. 그래서 페피네로 선수가 움직이는 걸 확인을 한 상태예요. 와, 이것도 예측을 해서 네. 이쪽에만 시야가 있었고 아래쪽에 내려오면서 시야가 끊겼거든요. 대단합니다. 아까 블루 뺏었거든요. 니달리가 회수를 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회수를 했고 지금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어느 한 라인 확실하게 지금 이 유리한 라인이 없어요. 정말 이제 초중반만 버티게 된다면은 자이언츠 쪽에서도 어느 정도 기회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이게 뭔가 지금 네, 자이언츠 입장에서는 파이법이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보이진 않습니다. 일단 H2K 게임이 선수를 조금 잡아내야 되는데 그렇죠. 일단 류 선수 와드 제거하고 다시 미드라인으로 복귀를 합니다. 이제 투코 템 완성되어진 상태예요. 시메네올과 루드네메아리가 완성이 되어 있는데 프레데릭이 본인의 이 정글 캠프에 있는
것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고 있습니다. 오, 잘 챙기는데요. 네, 기껏해야 지금 창 던져서 먹는 거 정보인데 탑이어죠 윌리브. 탱커가 아니에요. 이 궁극기를 써야 탱킹이 되는데. 아, 글쎄요, 이거는 네, 일단 어느 정도 되긴 합니다만 레벨이 있어서 장난까지 하면서 일단은 사라졌는데 또 다시 사요 성공아. 그렇죠. 아예 퓨어 탱이 아니기 때문에 힘들어요. 이거 알리스타처럼 그냥 시간 좀 지났다가 때리면 그냥 먹거든요. 네. 와, 오늘 카신 선수 이 피지컬이 굉장히 좋은데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지금까지 류 선수가 솔로킬 낸 거 제외하고는 전부 다 킬에 관여를 했어요. 그렇습니다. 류 선수가 솔로킬을 낼 수 있게 도와준 와드도 카신 선수가 박았을 거예요. 그렇죠. 상대방 이제 불 윗진영. 괜히 가싱가싱 하는 게 네. 아닙니다. 게다가 이제 플레이오프에 넘어오면 넘어올수록 그 직관이 더 발휘가 되는 거예요. 이 경기를 보고 있는 오리겐 입장에서도 좀 긴장이 될 텐데요. 자이언츠 게이밍이 현재까지 단 하나의 킬도 기록하지 못한 채 라인이 밀리고 있습니다. 그나마 희망인 것은 이제 빅토르가 한 번도 죽지 않았다. 지금 22분에 5천 골드 차이는 굉장히 힘들어 보이긴 하거든요. 네. 제가 생각했을 때 이제 윌리브 선수는 트런드를 하면서 잭스처럼 플레이를 해줘야 됩니다. 진짜 우직하게 라인. 네. 향해 지금 공격 아이템 간 김에 그냥 쉔이 단결되든지 쓰던 말든 우리 팀 4명 다 죽던 말든 그냥 쭉 미는 게 오히려 게임의 승리에 가까울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만큼 이제 변수를 좀 만들어내야 되겠죠. 윌리브 선수의 트런들의 어깨가 굉장히 무거워졌는데! 타겟팅 스킬이 많다는 것은 맞았을 때 위력이 정말 어마어마하다는 것인데 정말 잘 맞추죠. 아드리 선수가 현재 3대입니다. 아드리 선수가 약간 안전 불감증이 걸린 것 같아요. 네, 지금 가야 하지 않아야 할 곳에 계속해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갈까 말까 지금 고민될 때가 있다면 안 가는 게 상식이거든요. 롤은 이제 호기심이 있으면 안 돼요. 그렇죠. 궁금해도 들어가면 안 되고요. 궁금해도 참아야 되는데. 사연성권은 빗나갔습니다만은 트런들이 뒤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트런들의 라인을 밀면서 압박을 해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그냥 예 쑥 해서 트런들 빼고 그 사이에 또 용 챙기고 H2K 게임의 운영이 정말 단조로우면서도 안전하게 가고 있어요. 아, 아리가 들어가면서 이거 전멸이랑 매우 오! 하지만 저만 걸고 오, 네. 그대로 마무리. 류 선수가 추가 킬을 냈습니다. 반응 속도와 센스는 좋았습니다만 도망갈 수가 없는 네. 자이언츠가 역시도 패스네로를 믿고 가야 되는데 그 믿을만한 페피너의 피지컬은 굉장히 좋습니다만 다른 라인의 운영이 영 매끄럽지 못합니다. 거기에 카싱 선수에게 쓰레쉬를 넘겨주다 보니까 더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고요. 라인 야나디 뛰기 시작하는데 타워 체력이 와 이건 진짜 괜히 트리스타나가 요즘 OP가 아니에요. 그렇죠. 안 쓰는 이유가 있죠. 자 윌리브 바텀 라인으로 내려갑니다. 탑 쪽은 아까부터 계속해서 정리를 당했고 카싱이 이제는 야난에게 리시를 해주네요. 니달리 못했습니다. 니달리 와 아리 5킬 0됐어 이러시 지금 이제 8대0입니다 25분에요 8대0이고 현재 글로벌 골드 차이도 약 6천 골드 정도 벌어졌습니다. 이거 읽었거든요? 이거 아까 스펠 다 빠졌거든요? 네. 네. 아. 그냥 거리가 좀 많이 벌어졌죠? 그냥 안 밝혀져 있었기 때문에. 나갔습니다. 트론드를 그냥 컨셉 잡아야죠,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진짜 말 그대로 3일체라든지. 7개 양날 도끼. 그 예전에 또 네. 트런들로 서풍 갔던 선수도 예, 기억이 나고요. 어쨌든 그만큼 이제 공격 아이템 쭉 올려서 진짜 말 그대로 백도만 해야 됩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이제 강철의 영역이었나요? 그 영역 중에 하나가 타워 데미지 더 들어가는 게 아마 있었던 것 같은데 그거 뭐가 될 것 같습니다. 들고 다니면서 이제 쉔 자리 비우면은
그때부터 그냥 네, 타워 체력 타워 막 두드리고 그래야 돼요. 네, 태화예요. 중간 어 안돼. 아 여기서 이거는... 아, 버팀목이 오, 사라지게 되면 힘들죠. 자, 그대로 던졌는데 일단 회복. 하지만 그대로 오덤네가 마무리. 프레데리카 아드리가 뒤쪽으로 도망치고 있는 가운데 싸먹기 시작합니다. H2K 게임에 이거 맞출 수 있나요? 오 이거 오 네, 숨겼어요. 예. 자. 자, 전멸 신고 타고 아하 여기서 아드리를 잡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드리가 반응수가 느렸어요. 이거 이제 제가 은교 때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못 맞추면은 뭔지 죄송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사이 윌리브가 타워를 밀긴 했습니다만은 킬을 그대로 H2K 게이밍이 쓸어갔고 추가적으로 바론 가져갑니다. 26분 타이밍이에요. 아 이거는 키스코어도 11대요. 트론들이 왜 레드를 먹고 있죠? 지금 억제기 타워를 압박을 해줘야 되는데요. 어? 지금 H2K 게임이 집가거든요. 바론을 먹을 거라는 계산은 지금 윌리브에게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H2K 게임 선수들이 바로 더 먹을 줄 알았는데 바론 먹고 있었어요. 아니 트론들 지금 저탱 간게 레드 먹으려고 간 템이 아니거든요. 지금 트론들이 암살을 할 수 있는 챔피언인가요? 트론들이 암살자 아, 챔피언인가요? 이거는 글쎄요. 저기 있으면 뭐 하나요? 뭐 할 수 있나요? 누구나 잡겠다는 생각인데 저 리신은 체력이 좀 많거든요. 네, 가프에도 왔대. 와, 세기 센데 거너차고 롤렉스 와 근데 진짜 세긴 하네요. 하지만 네 트리스나가 더 세요. 아리가 들어오면서 한 번 남았어요. 한 번 더 아~ 그대로 마무리 짓습니다. 류 그리고 야나니 앞쪽으로 잡아서 가프레드를 가프레드 갈 곳이 없어요. 이곳은 자이언츠 게이밍 집이 아니에요. H2 게이밍 집이에요. 이거 집가 집가는데요? 어, 아, 예, 예. 와, 근데 트론들이 진짜 세긴 센데. 세긴 한데. 네. 이게 HTK가 기공성이 좋은 챔피언들로 구성되어 있다 보니까. 네. 끊을 수 있는 챔피언이 없죠. 와, 근데 진짜 암살자라는 친구를 붙여도 될 정도로. 그렇죠, 세긴 세요. 나오네, 진짜. 네. 그래서 탈론을 보는 듯 했습니다. 잔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뭐 타워 안 민 게 의외로 또 괜찮게 됐네요. 그 타워로 죽었으니까요, 잔나가. 아, 정말 완벽한 설계. 하지만 그 설계가 무색할 정도로 타워, 본인의 타워는 계속해서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바로 버프까지 먹은 미니언 웨이브이기 때문에 와. 어마어마하거든요. 무담내가 더 미는데요. 세긴 세요, 세긴 센데 와, 체력도 엄청 많이 차고요. 할 수 있는 게 있나요? 근데 이거 매혹 한번 맞으면은 그래프나 매혹 한번 맞으면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지금 예 전라인다 밀리버 탱커를 아니거든요. 그대로 야나니 마무리. 그리고 프레데릭 선수의 체력도 반조도 빠졌습니다. 타워 밀렸고요. 와, 체력이 막 차긴 하는데 버틸 수가 없었죠. 막 네. 오르는 만큼 막 깎여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여기저기 지금 막막 깎이면서 15대 0 글로벌드 만 골드 차이. 30분 이전에 게임 끝나게 생겼습니다. 자이언츠 게임이 와 스포츠는 정말 기세 싸움인데 첫 경기를 15대 0으로 완벽하게 제압하면서 기선을 완벽하게 제압했습니다. 지금 그렇죠. 기세가 완전히 꺾이게 되네요. 자이언츠 게임이 1세트 H2K 게이밍이 승리를 기록합니다. 굉장히 깔끔한 경기력. 탑 트런들의 픽이 의아할 정도로 깔끔하게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렇습니다. 야, H2K 게임이 완벽하게 지금 자이언츠 게이밍을 잡아내고 퍼펙트예요. 타워 네. 2개 내주고 킬을 15킬을 쓸어담으면서 정말 완벽한 플레이를 해줬습니다. 퍼펙트 게임은 정규 시즌에서도 쉽게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근데 그렇죠. 플레이오프 1일차 첫 번째 경기에서 퍼펙트 게임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서 H2K 게이밍이 1대 0으로 기분 좋은 시작을 하게 됐고요. 자이언츠 게이밍 입장에서는 이 불안함 그리고 이 아쉬움을 떨쳐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H2K 게이밍과 자이언츠 게이밍의 두 번째 세트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EULCS 플레이오프 준준결승전 함께하고 계십니다.